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31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전경린의 천사는 여기 머문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여기 머문다. 이곳은 독일 서부의 작은 마을 에스다. 에스는 비수기의 관광지처럼 한적하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 대략 3km 내에 마을은 끝나고 밀밭 사이로 선홍색 개양기비와 흰색 야생 마그리또와 보랏빛 엉겅퀴와 자주색 자운형 같은 야생화가 핀 들판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토질이 기름져 들판의 꽃들도 송이가 굵고 색이 선명하고 꽃잎이 담스럽다. 마을의 외곽엔 거대한 풍력 발전 기기들이 어마어마한 감시망처럼 빙 둘러서 있다. 풍력 기기들은 바람이 없을 때조차 끊임없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면 무언가와 교신하듯 붉은 불빛을 규칙적으로 깜빡인다. 그 불빛은 생의 과거로부터 오는 경보등 같고 비밀스러운 죄의식을 자극하는 감시자 같고 너무 오래 울어 붉어진 누군가의 눈빛 같다. 풍력기기 앞으로는 밀밭과 옥수수밭, 그 다음엔 말과 양과 오리, 염소들을 키우는 목장들과 이런저런 소규모 공장들,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같은 것과 묘지가 있다. 그 안쪽으로는 주택가와 학교와 마트들과 동사무소, 마을회관 같은 곳과 병원이 배치되어 있고 마을의 중심 거리엔 성당과 약국과 은행과 빵 가게들과 서점과 부동산 중개소와 리빙 인테리어 가게들, 전자제품 가게와 옷가게, 맥주집과 레스토랑 등이 있다. 마을 한가운데 포석을 깐 작은 광장엔 문화재로 지정된 오래된 삼청집이 있고 그 곁엔 테이블들을 내놓은 조그만 카페와 호텔이 있다.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버스들도 한 시간마다 그 거리의 종류장들을 지나간다. 누군가 전원 마을을 기획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학교가 셋, 병원이 둘, 약국이 하나, 귀금속 가게가 하나, 옷가게 둘, 미장원 둘, 빵집과 맥주집이 셋, 차이니스 레스토랑과 호텔 레스토랑 하나씩, 자전거 가게 하나, 대형 마트가 셋, 마트 안에 간이 우체국이 하나, 은행 하나, 서점 하나, 목장이 여섯 개쯤, 묘지 하나, 공원 겸 어린이 놀이터 13개쯤, 거리엔 담배 자판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주택지의 거리는 호젓하고 한낮에도 집집마다 덧문이 내려져 있다. 집 주인들은 현관이 나 있는 앞 정원은 형식적으로 꾸미는 데 비해 앞마당의 은밀한 정원들은 정성을 다해 다채롭게 가꾼다. 언니가 이 마을에서 지내면서 파악해보라고 한 게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비행기를 환성하며 총 14시간 만에 M공항에 도착해 비몽 사몽 간에 머리를 차창에 부딪히며 언니의 차에 실려 들어올 때 이미 이 마을에 대한 파악을 끝냈다. 이 마을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충분히 먼 곳이다. 3주쯤 전에 나는 성당 곁에 있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한 리이를 만났다. 언니와 형부 볼프강과 함께였다. 한 리이는 얼굴이 둥글고 목을 덮은 긴 금발에 몸 전체가 둥글둥글하고 배도 꽤 나았다. 하지만 피부는 모공 하나 없이 깨끗하고 진청색 눈동자엔 철학자적인 조용한 사색과 과학자적인 명쾌함이 서려 있었다. 나이는 47살, 초등학교 교사이다. 5년 전에 상처했고 두 아들은 퀼런에서 대학을 다닌다.
물론 근사한 2층 집과 측백나무로 둘러싸이고 잔디가 깔린 앞마당도 있고 자동차도 두 대나 있었다. 그는 언니네와 절친했다. 그가 나를 본 건 볼포강이 엄마의 장례식 장면을 찍은 홈비디오를 통해서였다. 나는 새끼줄을 두른 흰 무명천을 머리에 쓰고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례식장이나 장의차 안에서 혹은 화장장과 납골당에서 문득문득 울었을 것이다. 비디오에서 나를 본 하인리히는 나에 대해 자주 물었다 한다. 이름은 이인희. 나이는 37살. 백화점 관리 부서에서 일했는데 엄마의 당뇨병이 깊어지자 휴직을 했어요. 당뇨 환자야말로 심각하고 복잡한 관리를 요하거든요.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해야 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하고 운동을 시켜야 하고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죠. 엄마를 맡아주어서 형제들이 고마워했죠. 조용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어느 땐 사람 같지 않아요. 실은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이혼했죠. 언니의 말이 끝나자 하인리가 말했다. 이인희. 나와 이름이 비슷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 언니도 약간은 놀랐다 한다. 그리고 사흘 뒤 하인리가 찾아와 고백을 했다. 화면에서 인희를 봤을 때 어디선가 야구공이 날아와 제 가슴의 창문을 깨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내 가슴은 뚫려버렸어요. 인희를 만나게 해주세요. 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직접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가슴의 창문이 깨지지요? 하인리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언니는 그냥 웃어 넘겼다 한다. 그리고 사흘 뒤에 하인리히가 또 찾아왔다. 직접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로 가슴이 뚫렸거든요. 인희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석 달 사이에 세 번째 같은 부탁을 듣게 되자 언니는 심각해졌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그리 나쁜 일 같지도 않았다. 언니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는 일 없이 엄마가 떠난 빈집을 지키고 있었고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팔리면 오갈 데가 없는 신세였다. 낡은 집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곧 헐릴 예정이었다. 전화가 온 것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경이었다. 거긴 벌써 덥지? 6월인데도 폭염이었다. 무심코 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창 아래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반사빛에 찔려 눈을 감았다. 하오의 태양이 수그러들 기세도 없이 더 그악스러웠다. 나는 허공에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활짝 펴 반사빛을 덮으려 했다. 빗줄기가 손바닥을 뚫는 듯 날카롭고 공기는 불붙은 털 담요처럼 숨막히게 무더웠다. 요 며칠 이상 고온이야. 여긴 서늘해. 게다가 매일 오후 두세 시쯤엔 꼭 비가 샤워시키듯 뿌리고 지나가. 비가 지나가면 꽃들이 더욱 탐스러워지고 무성한 나뭇잎들은 더 푸르게 반짝거리지. 전화기 위에 무지개색 빛의 방울이 흩어진 것이 보였다. 고개를 드니 천장에도 오색 빛방울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허공에서 손가락들을 저었다. 반지에 부딪힌 빛이 부서지며 무지개색으로 튀어올라 천장과 벽과 방문 위에 흩어졌다. 알 수 없는 광파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이 느껴졌다. 지금은 온갖 꽃이 일제히 피어 있어. 하지만 들장미는 곧 질 거야. 출근은 언제부터 하니? 필요할 때쯤.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들어있으니 급하지는 않았다. 백화점에 다시 나갈 수는 있는 거니? 너무 오래 쉬었어. 어쩌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거야. 그래, 넌 늘 그냥 그런 일을 해왔으니 일자리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겠다. 별일 없으면 피서 오지 않을래? 엄마도 떠나고 없는데 빈집에 꼭 붙어 있을 필요도 없잖니.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에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 여기 궁금해 했잖아. 여비는 내가 보낼게. 갑작스러워서 생각해 볼게. 우린 꼭 맨엔 쪽 알프스로 휴가를 갈 거야. 함께 가도 좋고, 성 가시면 너 혼자 남아서 우리 집을 사용해도 돼. 망설일 게 뭐 있니? 정말 피서한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 나는 미온적인 태도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눈을 찌푸리고 창 아래를 곰곰이 살펴보았다. 높은 축대 아래 암벽 바닥엔 굵고 푸른 호박 넝쿨들이 서로 가야 할 다른 길이 있는 듯 뒤엉켜서 꿈틀꿈틀 뻗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내 물건들이 보였다. 옷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손잡이가 검은 부엌칼이 태양빛을 번쩍번쩍 반사하고 있었다. 검정색 구두의 금속 장식도 날카롭게 빛을 대쏘았다. 벽에 걸려있던 둥근 시계, 활짝 펴진 탁상 달력, 로션병, 깨어진 찻잔의 손잡이, 이상하게도 전혀 다치지 않은 듯 보이는 납작하고 넓은 흰색 찻잔, 손잡이가 붉은 과도와 검은 과도, 찻 주전자, 커다란 호박잎 그늘 아래 어딘가에 깨어진 화분과 내던져진 선인장과 깨어진 접시 조각들과 포크 두 개와 올리브 오일병과 포도주병, 담배와 라이터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사라져버린 분홍색 머거잔도 있을 것이다. 집에 있던 그대로 소매 없는 원피스를 입은 채 느릿느릿 집을 나가 혹시나 하고 길을 살펴보았다. 옆집과 그 옆집 사이의 좁은 틈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사다리는 뿌지직뿌지직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 보니 못이 헐거워져 삐걱거리고 곳곳엔 녹슨 철사줄이 얼기설기 묶여 있기도 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사다리 같았다. 이웃의 누군가가 어느 해에 축대 아래 손바닥만한 밭을 일구어 먹느라 걸친 뒤로 잊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뒤늦은 깨달음에 온몸의 잔털이 오스스 서고 머리끝이 쭈뼛서며 등줄기에 전기가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이왕 내려섰으니 흰 날개를 단 서커스 여자처럼 몸 안에 부력이라도 있는 듯 쉬치미를 떼고 가벼이 내려서는 수밖에는 없었다. 다행히 사다리는 끝까지 버텨주었다. 어쩌면 내가 10g의 무게도 얹지 않고 허공에 떠오른 듯도 했다. 사다리에서 내려선 뒤에는 암벽 사이 길을 내려가야 했다. 태양빛에 달아올라 바위조차 뜨거웠다. 내려가자마자 식칼부터 얼른 주워들었다. 식칼의 날은 멀쩡했다. 널린 옷들을 걷어모으고 구두를 주웠다. 올리브 오일병은 떨어지다가 열렸는지 내용물이 다 새어나갔고 손잡이가 붉은 과도는 곧바로 암벽 바닥에 부딪혔는지 앞이 깨어져 있었다. 둥근 벽시계도 태가 부러졌고 선인장은 뿌리 바로 위에서 뚝 꺾여 있었다. 호박잎 사이를 더듬으며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내는 동안 누가 보는 것만 같아 뒷목이 뻣뻣해졌다. 물건들을 한데 모은 뒤 식갈로 헐걸 팠다. 흙 속에서 땅강아지들이 튀어나와 빠르게 흩어졌다. 식칼을 가장 먼저 놓고 흰색 찻잔은 전혀 다친 데가 없었지만 달력과 담배와 라이터와 함께 그대로 묻었다.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정말이야. 다시는 오지 마. 두 자루 과도를 넣고 8년째 약지에 끼어져 있던 반지를 뽑아 넣었다. 그리고 주술이라도 완성하듯 그 위에다 성냥을 그어 옷가지를 태웠다. 옷가지가 완전히 타자 제 위에 흙을 덮었다. 그 뒤에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체념하듯 손으로 흙과 재를 파고 반지를 찾아냈다. 그 사이 백금의 큐빅이 장식된 반지는 흙과 이물로 더럽혀져 있었다. 헤어진 지 4년 만에 느닷없이 모경을 다시 보았을 때 꿈길 위에서 있는 것 같았다.
그 즈음 엄마의 병이 깊어져 나는 직장을 쉬고 있었다. 엄마는 당뇨를 앓으면서도 이상할 만큼 식욕이 왕성했다. 그날도 생태탕을 해먹자고 했다가 굵은 소금 쳐서 갈치구이를 해먹자고 했다가 매운 고추 얹어 간장 양념으로 졸여 먹자며 꾸덕꾸덕 언 가자미를 사오라고 했다. 날씨가 흐려 벌써 저녁 같았고 대문가의 사철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엉거주춤 들고 눈이 쌓인 좁다란 골목을 주춤주춤 내려갔다. 고산족 마을이야. 발밑에 아이젠을 대야 한다니까. 뒤에서 오던 두 남자 중 하나가 투덜댔다. 날씨가 푸건해 눈은 미끄럽지 않았다. 팥빙수처럼 아래로부터 잘박잘박 녹아 있었다. 우리 집과 나란한 축대 위쪽의 집들은 다들 터가 작고 어찌해 볼 수도 없을 만큼 낡았다. 골목 아래로 내려오면 축대에 몸을 바짝 붙인 좁다란 집들과 섬 집들처럼 담이 높은 작은 집들, 현관 출입문이 바로 길로 나와 있는 붉은 벽돌집, 장옷을 쓴 듯 처마와 담이 붙은 옛날 한옥, 흰 타일로 외장을 붙인 외식 2층 집, 블록으로 만든 슬레이트 집들이 이어졌다. 계속 골목 아래로 내려오면 차차 대리석이나 화강암과 목재로 외장한 규모 있는 2층 집들로 바뀌었다. 당연히 정원도 넓고 소나무, 목련, 은행나무 같은 정원수들도 우람했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것 같은 한옥이 7개의 장대한 대리석 계단 위에 이중 소설 대문을 세우고 서 있었다. 한때는 고래등 같았을 한옥 지붕에 비가 새는지 갈색 천막을 씌웠고 낮에도 그 천막 속에서 쥐들이 내려와 계단 위에서 뒹굴었다. 대문은 어김없이 꼭 닫혀 있었다. 오며 가며 늘 궁금했는데 그날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 그 집의 대문에 눈을 대고 미엄자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은 범람한 강물에 침수되었다가 마른 듯 피폐했다. 칸칸의 방마다 텐마루 아래에는 월세 주거자들의 신발들이 뒹굴고 쥐가 몰고 가다 놓은 이빨 자국 난 비누나 구두 주걱, 빗 같은 것이 나뒹굴고 있었다. 마당엔 세제를 풀어 거품을 낸 것 같은 눈이 저교하게 쌓여 있었다. 많은 방들 중 두 개의 방에만 밖으로 나온 발자국이 찍혀 있고 그 위로 빈 방과 빈 마루, 무너진 벽 틈새에서 생겨난 차가운 바람이 지나다녔다. 새들처럼 어쩌다 그 집의 처마 아래로 깃들어 허술하게 살다 떠났을 사람들의 끝나지 않을 근심과 골수에 박히는 슬픔과 평생의 지병과 상대방의 변심으로 끝나고 마는 짧은 사랑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돌발적인 희망들이 잘게 찢어진 이력서처럼 바람 속에서 날려 다니는 듯 했다. 그 집 대문에서 눈을 떼고 계단을 내려서려 할 때 중간 키어의 한 남자가 골목에서 나와 이내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갔다. 무릎 정도까지 오는 검정색 겨울 코트를 입은 남자는 마치 내가 이제 막 들여다본 낡은 한옥의 새방에서 나온 것 같이 추레한 몰골이었다. 그는 작은 자동차 길을 지난 뒤 빵 가게와 마트를 지났다. 나는 한없이 망설이면서도 남자의 뒤를 따라 주춤주춤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 4년 사이에 그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 남자는 과일 가게와 옷수선 가게와 분석집과 생닭집과 쌀가게, 손두부집, 떡집과 야채가게, 생선가게와 식욕점, 그릇가게, 부식집, 신발가게 등으로 이어지는 시장 통로를 무심하게 지나갔다. 남자가 내딛는 특유의 단정한 걸음걸이는 이상한 그리움과 공포와 슬픔을 불러일으키며 내 마음에 사무쳤다. 먼 자궁으로부터 통증이 느껴졌다. 시장 끝 큰 거리에서 나는 발을 멈추었다. 그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 사람들 속에 묻혔다. 내 몸 안에서 오래 묻혀 있었던 낡은 앨범 한 권이 매캐한 먼지 냄새를 피우며 펄럭펄럭 넘어갔다. 사진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버린 흰 자위처럼 텅 빈 앨범이었다. 따귀를 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그날 나는 장을 보지 못했다.
엄마와 나는 낮에 먹었던 무가 뭉그러진 된장과 김과 젓갈과 김장 김치로 밥을 먹었다. 모경을 두 번째 본 곳은 늦게 올 고궁이었다. 병원에서 나와 길을 건너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엄마가 뭐라고 웅웅거렸다. 엄마는 잇몸이 헐고 이빨이 시려 마스크를 두 장이나 하고 있었다. 그 즈음 엄마는 식욕이 줄고 몸이 꼬쟁이처럼 말랐으며 낮에도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흐려졌다. 저게 고궁이지? 엄마의 말을 간신히 알아들은 나는 거기 고궁이 있는 것을 몰랐던 사람처럼 의아하게 긴 고궁담과 홍화문을 바라보았다. 중청의 색한 홍화문은 그날따라 어떤 영혼의 표상처럼 완벽한 균형미와 내구력을 드러냈다. 이렇게 더 병들기 전에 저런 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엄마의 눈썹이 비틀리며 서글픈 기색이 번졌다. 지금 간다 해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 나는 엄마의 팔을 끌었다. 왜 그래? 궁에 가는 거야. 눈앞이 흐려 뭐가 보이겠니? 그래도 내일보단 지금이 잘 보이는 셈이잖아. 나는 표를 사고 엄마를 부축해 홍화문을 들어갔다. 전에 여기 들어와 봤어? 동물원 있을 때 그게 몇 년도였나? 1970년도쯤 되나 보다. 이곳에서 난생 처음 기린을 보았지. 정말 높더구나. 아프리카에서 데려왔다더라. 등에는 비늘 같은 무늬가 나 있는 것이 얼마나 이상스러웠고 고상했는지. 기린의 등에 비늘 무늬가 있었던가 고리 모양이 아니던가. 한때는 기린뿐 아니라 코끼리와 낙타도 앵무새와 원숭이와 공작과 물범도 신기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프리카나 유럽, 중국 대륙이나 일본 같은 먼 곳의 깊은 숲과 다른 계절을 가진 기후와 이질적인 풍토를 표상한다. 하지만 그 점에 이르러 내게도 먼 것도 신기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점에 이르러 내게는 먼 것도 신기한 것도 없었다. 어디든 커튼이 쳐진 실내 같았다. 길도 닫힌 복도 같았고 바다도 고인 물일 뿐이었으며 세계의 도시란 것이나 이국인들의 삶도 한나절이면 더 새로울 게 없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손가락으로 헤아려 본들 새로울 게 없었다. 더구나 내가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아직 가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가 새삼 새로울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내가 못 가보았을 뿐 그 모든 것은 천지간에 존재해 온 구태의연한 게 아니던가. 이젠 아무것도 없어. 동물 같은 건 당연히 없었어야지. 왕이 살던 궁궐인데. 공사 중이라 명정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샘문을 지나 하민정 쪽 넓은 길로 들어섰다. 바깥엔 세상 풍진이 혼탁한데도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간이 낯선 공간 속으로 유입되어 진공 속으로 환몰하는 저교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소나무 아래 잔디에서 까치와 청설모가 인기척에 익숙한 듯 어울려 놀았다. 궁이 좋은 것은 실은 시간도 공간도 텅 비어 있어서가 아닐까. 한 채 한 채 단정하게 완결된 단층 목조 건축물들은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를 간직하면서도 한없이 바라보는 유연한 시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창호지를 바르지 않은 채 안과 박 사이의 10년을 가르는 꽃살무늬 문들이 현존의 덧없음 위에 금실로 짠 꿈처럼 홀련했다. 경춘전 하민정을 돌아 자동 판매기들이 늘어서 있는 휴게소 자리를 지나 비원 담까지 갔다가 돌아 나올 때 나무 사이로 관천대가 보였다. 그러자 영춘원과 목조와 유리로 만든 하얀 식물원과 그 앞의 주물 분수가 모경과 동시에 떠올랐다. 모경과의 추억 중에서 나들이를 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그곳이었다. 결혼식을 하기 직전의 늦봄, 라일락 향이 천지에 흩날리고
가전색의 연산홍이 다투어 피던 무렵이었다. 모경은 아무도 모르게 영춘헌으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 어느 방에선가 입을 맞추었다. 어느 방이었던가. 모경은 갑자기 내 손을 꽉 쥐고 작은 방으로 밀고 들어갔다가 그곳이 불안한 듯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다시 방문을 열고 더 들어갔는데 앞이 트인 마루가 나오는 바람에 또 방문을 열고 들어갔었다. 오래 입을 맞추는 동안 닫힌 창호지 문 밖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무어라고 웅얼대며 지나갔었다. 그가 위반을 즐길 때마다 나는 심장의 피가 거꾸로 뛰는 듯 흥분되고 숨이 멎을 듯 괴로웠다. 엄마는 피곤해했다. 늙고 풍성한 수양버들이 연둣빛 어린 가지를 주렴들처럼 물 위에 들이운 춘당지를 지나가자 투덜댔다. 아이고 또 어디로 가냐. 막상 생각만큼 볼거리는 없고 힘들기만 하다. 식물원에 가려는 거야. 거긴 왜? 그냥. 혼자 갔다 와. 난 여기 앉아 있을란다. 춘당지 가의 벤치에 엄마를 앉히자 다리를 뻗은 엄마는 긴 숨을 잇따라 내쉬었다. 엄마, 저 빛 보여? 뭐? 무슨 빛? 수양버들의 연둣빛이 둥그렇게 어렸잖아. 엄마는 수양버들을 쳐다보았다. 뭐가 보인다고? 엄마의 눈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난 여기서 쉴 테니 너는 갔다 와. 햇빛도 좋으니 천천히 갔다 와. 2월이었지만 따뜻한 날이었다. 엄마가 입은 모직 윗도리에 햇볕이 오글오글거렸다. 소변 마렵지 않아? 안 마렵다. 꼼짝하지 마. 알았다. 오밀조밀한 하얀 목조에 유리를 댄 식물원은 공예품처럼 앙증스러웠다. 유럽식의 아담한 주물 분수에서 물이 솟구치고 있었다. 분수 아래 연못 속 돌구북 등에 얹힌 백동정들이 표백제로 씻은 듯 반짝반짝 빛을 냈다. 삶의 기원들이 그렇게 동전으로 바뀌어 물속의 별처럼 빛나는 것을 우두커니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빌지 않았다. 식물원의 전시 주제는 남쪽 지방의 들꽃이었다. 식물원 가장자리를 따라 들꽃들이 돌이나 나무들과 어우러져 전시되어 있고 중앙 정원의 가장자리를 감돌아 흐르는 수로 속에는 민물고기들이 물살을 타고 가 먼 강에 이러기라도 할 듯 맹렬하게 헤엄쳐 원을 돌았다. 나는 들꽃을 보다 말고 물고기를 따라 수로를 세 바퀴나 돌았다. 식물원을 나오자 벼랑간 엄마가 걱정되어 뛰다시피 춘당지에 이르렀다.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있었다. 어리둥절해져서 발도 떼지 못하고 춘당지 주변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엄마는 없었다. 억누르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방향도 모른 채 빨라졌다. 영춘원 쪽으로 가 넓은 궁 안 사방을 둘러본 뒤 높은 풍기대 쪽으로 올라 다시 살폈다. 공기조차 벽처럼 이마에 부딪히는 듯했다. 다시 영춘원 쪽으로 내려가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끄는 노인을 못 보았는지 물었다. 화장실로 가보자. 모경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경이 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예전처럼 그의 두 눈이 번쩍거렸다. 너무 놀라 발못이 삐걱 꺾이며 몸이 허청 젖혀졌다. 모경은 재빠르게 내 팔을 잡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두 달쯤 전엔 내가 모경의 뒤를 따랐었다. 그때 나는 다가갈까 말까 하는 망설임조차 없었다. 다만 그가 지나가는 것을 아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음료수와 커피 자동 판매기들이 있는 휴게소 뒤쪽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있었다. 사람들이 화장실로 들고 나는데 여고생 둘이 엄마를 화장실 가운데 세워둔 채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이미 옷에 오줌을 누워버린 뒤였다. 춘당지를 지나는데 이 할머니가 화장실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서둘렀지만 느리게 움직이시니까 오다가 요 앞에서 그만. 착한 여학생들이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요의가 없다더니 내가 떠나자마자 일이 시작된 것 같았다. 아이고, 병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늙고 병들어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엄마는 민망해서인지 정말 서러워서인지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 과장되게 곡을 했다. 혈당이 높은 달큰하고 깊은 지린내가 참기 어려웠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학생들을 다독여 내보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추운지 부들부들 떨었다. 윗도리를 벗어 덮어주자 엄마는 긴장을 잃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안아 올리려다가 힘이 붙여 함께 쪼그리고 앉으니 지린내로 인해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비켜요. 모경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자 옆의 소란에도 아랑곳 없이 침착하게 화장을 고치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모경은 나를 밀어내고 어기적거리는 노인을 답삭 업고 내달렸다. 홍화문 밖으로 나온 모경은 명령했다. 택시를 잡아. 간신히 빈 택시를 잡고 양해를 구하려 하는데 모경이 뒷문을 왈칵 열고 엄마를 밀어넣었다. 나도 자동차를 점거하듯 조수석에 몸을 던졌다. 차 안엔 지독한 지린내가 물컨 터졌다. 당신들 뭐요? 환자요. 빨리 출발해요. 모경이 밖에서 눈을 부라리자 운전기사는 인상을 확 구긴 채 차창을 모두 내리고 급 출발했다. 차가 달리자 나는 고개를 돌려 모경을 바라보았다. 모경도 나처럼 두 눈의 동공이 확대된 채 영문을 모르는 듯한 얼굴로 뻣뻣하게 서 있었다. 택시가 궁의 담을 따라 모퉁이를 돌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경황이 없는 데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었다. 다행히 엄마는 한때 사위였던 모경을 알아보지 못했다. 집에 들어온 엄마는 오줌에 젖은 옷을 벗으려고도 않고 마루에 퍼져 앉아 울기 시작했다. 집안에 지린내가 퍼져나갔다. 나는 통곡하는 엄마의 등을 쓸며 달래려 했다. 엄마, 욕실로 가요. 우선 씻어요. 죽는 것도 무섭고 사는 것도 무섭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러고는 못 살아.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해야 죽느냐? 걱정 마요, 엄만. 어차피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거라고요. 지금의 엄마도 예전 엄마는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이 급해 엄마에게 핀잔을 주며 말했다. 엄마를 씻기고 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이불을 펴 재운 뒤에도 한 10분쯤 꼼짝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벼랑간 대문 밖에서 달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골목길엔 어둠이 가득 차 있었다. 대문을 거는데 팔이 와들와들 떨렸다. 모경을 세 번째 본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뒤였다. 밤 9시. 나는 전철역 앞의 헬스장에서 내려온 길이었다. 모경이 이제 막 전철역에서 거리로 올라온 것인지 나를 내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맥주 한잔 해. 모경이 가볍게 권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거절해선 안 되지 하는 요구의 빛이 번쩍거렸다. 우리는 거리의 첫 맥주 가게로 들어갔다. 이 동네엔 어쩐 일이야? 나는 최대한 예사로운 척 물었다. 이사 왔어. 모경은 그야말로 예사롭게 대답했다. 내 얼굴엔 놀란 표정 아래로 두려움과 근심과 불쾌감이 뒤섞인 얼굴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네가 이 동네에 살 줄은 정말 몰랐어. 거짓말할 때면 늘 그렇듯 말끝에 모경의 눈썹이 약간 올라가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 말이야? 그때 왜 헤어졌지? 난 가끔 너를 만나 묻고 싶었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사랑의 절정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경이 나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물끄러미 보며 말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모경의 얼굴을 뜨악하게 쳐다보며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후회했다. 나는 왜 반지를 뽑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비극을 겪고 파멸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 흔히 갖는 자학적인 자긍심일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불난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 지독했던 시절에 대한 내성적인 승인과 옹호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일까? 혹은 사랑의 욕망을 완전히 소멸시켜준 그로 인해 인생의 유일한 연인이 되고만 한 남자에 대한 기념일까? 혹은 같은 의미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자기 감시용이나 경고용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반지를 뽑아버리면 공허하기만 했던 내 생애에서 선명하게 응축된 유일한 결정도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었다.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안다고도 생각지 않아. 이 세계에서 그나마 명확하게 실재하는 건 하찮은 사물들이지. 그 반지 같은 것. 마치 일생에 한 번 가슴에 박혀버린 사랑의 맹세나 광신자의 순교처럼 한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물질 말이야. 목영이 눈을 번쩍번쩍 빛내며 뭔가에 사로잡힌 듯 혼잣말을 했다. 너와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난 언제나 너를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거야. 내 몸속에 너의 숙소가 있어. 넌 항상 거기서 살았어. 그런데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그러자 옛날의 모호한 분노와 달아나고 싶은 두려운 감정이 똑같이 되살아났다. 끝났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할 만큼 했죠. 그걸 몰라요? 쌀독의 쌀이 비듯 우물의 물이 마르듯 산 하나가 불타듯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요. 내내 어처구니없는 표정을 짓고 있던 나는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목영이 싱긋 웃었다. 맞아. 쌀독을 다시 채우자고. 건배! 그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쌀독이라니. 말이란 결코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다. 내 표현도 진실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이해도 진실에 다가오지 못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어긋나버리는 억지스러운 순간에 내가 그만 긴장을 놓치고 웃어버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화를 내야 했으나 피식 웃어버렸고 그는 흡족해서 눈을 찡긋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맥주집을 나왔다. 인희야, 인희! 목영은 따라 나와 내 팔을 잡았다. 뿌리쳐도 소용없었다. 우리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작은 길을 올라갔다. 어디까지 따라올 거예요? 집까지 바래다 줘야지. 그는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반드시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 단 한 번도 거리에서 나를 혼자 보낸 적이 없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배려라고 믿었으나 알고 보니 나에 대한 의심과 자신의 불안 때문이었다. 혼자 갈 거예요. 싫은데? 자꾸 그러면 집에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할 거야? 그러자 모골이 성연해졌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왔는지도 몰랐다. 집이 어디예요? 인인의 근처. 당신 그동안 내내 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날 고궁에 나타났던 거예요? 목영은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꽉 들어잡았다. 우린 끝나지 않아. 우린 끝났어요. 난 늘 네 주위를 떠돌 거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를 봐. 유령 같지 않아? 나요. 나는 손을 뿌리치려 하고 그는 놓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내 손이 그의 얼굴을 쳤다. 그가 손을 놓고 얼굴을 내밀었다. 때려줘. 내 뺨을 때려줘. 제발 때려. 목영은 자신의 셔츠를 잡아뜯다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고개를 쳐들고 외쳤다. 나를 밟아. 내 얼굴을 밟고 지나가. 구두발로 내 눈을 밟아. 행인들이 우리를 구경했다. 목영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혀를 땅바닥에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29살까지 나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아파트와 쇼핑몰을 짓는 작은 건설회사의 총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 생활은 공허했지만 평화로웠다. 11시경엔 잠들고 6시엔 일어나 신문을 본 후 잠시 산책을 했고 두부나 감자, 샐러드 같은 것으로 아침을 먹었으며 출근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했다. 점심은 동료와 우동이나 초밥을 먹었고
퇴근할 땐 장을 봐서 육류 위주의 저녁을 만들어 혼자 먹었다. 밤엔 독서를 조금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다. 휴일에는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고 구두나 옷을 쇼핑했다. 조금 공허했지만 안전했다. 하지만 곧 무슨 일인가 일어날 예감은 늘 느꼈다. 예를 들면 동료를 통해 거래처 남자가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올 때 길을 걷는데 느닷없이 남자가 곁에 붙어서며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해 올 때 식당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무심히 고개를 돌리면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눈을 피할 때 남자 몇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메일을 보내왔을 때 나는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피했다. 남자들을 몇 번 만나보면 막상 그 조용한 생활과 바꾸기에는 뭔가 미진하고 성가신 기분이 들었다. 우유부단하고 모호하게 대하다가 흐지부지해져서 끝이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평화로워 보인다고 걱정했다. 그러다가 모경을 만났을 때 내 삶은 해일이 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배처럼 가파르게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지방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본사로 올라왔다. 장모가 병중이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혼자 와 있었다. 그는 일에 몰두해서 지냈고 주변에 무관심해 보였다. 나는 이따금 그를 쳐다보곤 했다. 3개월이 흐르는 동안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을 것이다. 남자들은 한 여자의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시선을 이기지 못한다. 모경도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마주보면 쏟아질 것만 같은 두 존재의 위태로움을 간신히 누르고 있는 저항 때문에 눈앞이 흐려졌다. 모경은 한결같은 태도로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모호하게 행동했다. 그에 비해 내 의사는 명확했다. 데이트도 한번 하기 전에 회식의 끝자리에서 술 취한 모경을 부축해 남몰래 택시에 태우고 혼자 사는 집에 데리고 와 재운 장본인도 나였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뒤로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난 뒤에 모경은 이혼을 했다. 나는 멀쩡한 남자를 후려 가정을 박살낸 여자라는 구설에 휘말리며 직장을 그만두고 모경과 결혼했다. 우리는 3년을 함께 살았다. 모경은 번번이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점심시간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겠다며 침대로 나를 끌어들여 섹스를 하고 잠시 얕게 코를 골았다. 그리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는데 퇴근 후부터 귀가하는 사이에 집으로 세 번이나 네 번쯤 전화를 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봄꽃 피는 계절에 황사바람 부는 것 같이 깔끄럽고 부연 신혼이었다. 모래바람 속에서 꽃잎 지듯 신혼의 날들이 다 지나가면 평화롭게 자리가 잡히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신혼은 끝이 나지 않았다.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봄꽃이 다 지고 내 키보다 깊어 나를 허우적거리게 했던 몸안의 물들이 다 흘러간 뒤에도 흙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모경의 월급은 반 이상이 전처와 아이들에게로 갔기 때문에 살림이 몹시 빠듯했다. 그러나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만나려는 핑계라며 억지를 부렸고 온종일 집에 박혀 있기를 요구하고 감시했다. 감시망을 벗어나 연락이 끊기면 폭력을 행사했다. 모경의 인식 속에서 나는 아무 남자나 유혹하는 요부이며 남편을 20번이나 더 속일 부정한 아내이며 피가 뜨겁고 달아서 밤낮없이 쩔쩔매는 여자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어쩌면 최소한 그에게만은 그런 여자가 맞는지도 몰랐다. 그는 여행을 가는 것도 싫어했고 산에 오르는 것도 싫어했고 누군가 방문하는 것도 싫어해서 휴가나 일요일에도 집 안에서만 지냈다. 네 얼굴에 천사가 떠오르고 있어. 연락의 가운데서 모경은 속삭였다. 오직 둘만 바라보는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되자 두세밖에 없던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과도 소원해졌으며 세상도 아득해졌다.
둘 다 수면 장애에 시달렸고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밤참까지 먹어도 야위어 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수록 윤리관과 가치관과 욕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긋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더욱더 섹스에 기댔다. 그는 내가 더 자주 더 강한 섹스를 원한다고 착각했다. 그는 검게 말라갔고 밤마다 술을 마셨고 잠을 못 이뤘고 말이 없어졌다. 네 개의 눈동자만 끓는 콜다르처럼 번들거렸다. 모경은 틈을 보이면 장난처럼 순수한 호기심처럼 가장해서 나의 지나간 이성사를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캐묻고 또 캐물었다. 섹스가 끝난 뒤나 전에,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맥주를 마시다가. 장난 같은 말은 사소한 실마리를 잡히면서 어느 순간 잘못 밟은 쥐레처럼 폭발해 집을 날렸다. 유리창들이 깨어지고 액자들이 부서지고 의자 다리가 부러지고 칼이 날아가 문에 꽂히고 내 몸에 멍이 들었다. 마침내 나는 아무런 생각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절벽 끝에서 안개에 떠밀리듯 엄청난 피로감이 나를 끝으로 내밀었다.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듯이 오직 잠만 자고 싶었다. 그가 없는 곳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을 지내도 그 피로를 나의 바깥으로 다 덜어낼 수 없을 것 같지 않았다. 3년을 산 후에 친정으로 돌아와 이혼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다시 2년이었다. 이혼 사유는 피로였다. 산더미만한 피로, 무덤 같은 피로, 증오 같고 원한 같고 뼈저린 후회 같고 타버린 재 같은 피로. 항공 경비는 나의 방문을 간절히 원한 하인리이가 됐다.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내막을 알게 됐다. 처음엔 항공비를 물어주고 없는 일로 하자고 펄쩍 뛰었지만 언니 말대로 이런 나이의 독신이 누군가를 소개받는 일 자체가 그처럼 기막힌 일만은 아닐 터였다. 피치 못할 일이면 경비를 댄 독일인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한번 만나주면 되고 그 다음엔 친인척 방문 여행에 충실하면 될 일이었다. 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언니는 말을 꺼내다 말고 카밀렌 차를 홀짝홀짝 마셨다. 카밀렌 차의 향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한 모금 마셔보니 비어의 맛이 났다. 이렇게 뜨거운 빗물 맛이라니. 내 몸이 그렇게 속삭였다. 언니는 몸을 약간 굽혀 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했다. 하인리히는 섹스 없는 결혼을 원해. 그는 섹스에 관심이 없대. 단지 네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는구나. 나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카밀렌 차에서는 들판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의 향기가 났다. 네가 거기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너의 섹스 권리는 인정하겠대. 말하자면 자기와 안 하는 대신 가정에 무리만 없는 선이라면 애인을 가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섹스 없는 결혼을 원한다고? 돌연히 내 눈 속에 희망의 빛이 돌았을 것이다. 넌 진담이라면서 사랑이 너무 많은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혼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든 그 후로는 줄곧 그만한 정도의 평정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 너라면 소위 말하는 백색 결혼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몇 번 만나보고 싫으면 그냥 우리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래저래 나쁠 건 없잖니? 나쁠 건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하인리히를 만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기 남자들 사실은 결혼하기 무척 꺼려해. 결혼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을걸? 이혼하게 되면 여자가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아도 적지 않은 생활보조금을 일정하게 보내야 해. 그 법이 처음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겠지만 지금은 여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지. 왠지 알겠니?
넌센스 퀴즈를 낸 사람처럼 언니의 눈 속에 장난기가 반짝거렸다.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혼을 안 하려고 드는 거야. 충분히 수긍이 되는 말이었다. 결혼할 때조차 자신들에게 맞는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커플도 많아. 그렇게 어렵게 결혼해도 이혼율이 무척 높은 게 또 현실이긴 해. 여기 한 사람이 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즉각 헤어지거든. 우리나라는 간통법에 매여 있어서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 하고 누울 자리 모르고 다리 뻗었다가는 감방 신세가 되기도 하지. 여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고통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얽매여 사는 고통을 더 비인간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40명 정도의 파트너를 갖는데 대개 결혼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순환이 되는 거겠지. 하지만 걱정 마. 결혼을 하면 무척 진지하고 성실해. 정말이야. 이혼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결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거든. 그러니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 생활이나 마음은 편안해져도 늘 애정의 긴장감은 존재하지. 부부 생활도 직장 생활하듯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너도 직장 생활이라고 여기면 돼. 백화점 관리부서 같은 곳 말이야.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마침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 난 하인리를 신뢰해. 그는 신중한 사람이야. 혹시 하인리가 너에게 청혼을 한다면 일생일대어의 감정적 행위인 동시에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무적 검토를 끝낸 이성적 행위일 거야. 그 말은 너로서도 심사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나는 그만하면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직장 생활하듯이 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하인리는 차이니스 레스토랑과 언니의 집에서 겨우 두 번 만난 뒤 충분히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듯 내게 청혼을 했다. 하인리는 계약 동거 같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제안했어. 다만 백색 결혼이라는 공증만 받으면 돼. 일이 이상할 정도로 가파르네. 하긴 잘 되는 일일수록 이상하게 느껴지지. 하이니는 우리 집을 부러워해왔어. 우리의 뒤섞인 문화와 음식, 한국식 정원까지도. 파전과 낙지볶음을 너무 좋아해서 배워갔고 한국 봉숭아꽃도 얻어갔어. 한국 여자가 좋고 특히 네가 정말 좋대. 그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 연인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 하인리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감의 시간이지 논리적인 시간이 아니거든. 언니는 설득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하라고 충고했다. 우선은 S에서 생활하며 주말에 한 번씩 하인리를 만나보거나 느껴보라는 것이었다. 하인리가 사는 이웃마을 P는 S와 거의 구조적으로 같은 곳이라 했다. 언니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지만 독일인이 된 후론 더욱 용이 주도해졌다. 알프스로 떠나기 전날 언니는 몇 가지 당부를 했다. 차이니스 레스토랑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엔 꼭 1유로쯤 팁을 얹어주어야 해. 인도에 붉은 자전거 길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 아래서 달리지 말고 그 위로 타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표시선에 서 있으면 자동차가 언제든 보행자를 우선해 멈추니까 그곳을 이용해 도로를 건너고 현금 지급기는 카드를 먼저 넣고 영어를 선택한 뒤 잘 읽고 그린키를 세 번 누르면 돈이 나와. 언니는 어린아이에게나 말할 주의사항을 진지하게 나열했다. 집을 나서면 여기 사람들은 모두 공인들 같아. 하긴 집 안에서도 공인적인 자세를 쉽게 풀지 않지만 마트에서도 줄 잘 서야 하고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알로 혹은 모르겐, 구텐탁, 그리고 헤어질 땐 choose. 그러면 문제 없어. 전혀 없어. 그리고 자전거 타고 저쪽 끝으로는 가지 마. 그곳엔 엄청나게 큰 푸족간이 있어. 소와 돼지를 잡는 도살장 말이야. 그 바로 곁 공장에서 소시지 가공을 하기도 하지.
언니는 동쪽을 향해 막연히 턱짓을 했다. 그 정도로는 어느 쪽 길 끝으로 가지 않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북쪽 끝에는 위스키 공장과 생선 가공 공장이 있었다. 공장 너머에는 광활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면 블랙홀 같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만 존재가 진공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이 조교한 곳이었다. 가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듯한 격렬한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런 때면 나는 씹고 있던 스테이크 조각을 꼭꼭 끝까지 씹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노력해야 했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육식 동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독일인의 조항이라도 있는 것처럼. 너도 느꼈겠지만 여기 사람들 정확하고 무뚝뚝하고 한결같고 소박해. 공연히 상냥하게 굴 필요 없어. 여자가 별 이유 없이 상냥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인 줄로 단박에 오해해.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사회주의 사회야. 여자들도 한 사람 몫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자라도록 교육받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약한 척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 여자들은 아무리 무거워도 제 짐은 제가 들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제 짐을 남에게 맡기거나 의지하는 건 자기 모욕이 돼. 남자보다 짐을 적게 드는 것을 수치로 여길 정도지. 한국처럼 징징거리는 여잔 하나 없어. 우리나란 미국식 교육을 받아 여자에 대해 자본주의적이야.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너를 보면 네 스스로를 포박하고 있는 육중한 억압과 연약한 것들의 교태와 불안이 느껴져 걱정이 돼. 네가 이곳에서 조금 더 튼튼하고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 나는 자신에게서 의지할 때를 찾듯 양쪽 손을 꼭 그어 잡았다. 사람의 일생이란 어린이 놀이터와 마트와 집 정원과 묘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학교와 성당과 은행과 맥주집과 작은 광장도 있다. 길가엔 찔레종인 분홍 들장미가 피어 있어 코튀분 냄새가 바람 속에 떠돌았다. 해바라기와 제라늄, 협죽도와 장미, 망초꽃과 병꽃과 백합, 달리아와 무궁화 같이 흔한 꽃들로부터 처음 보는 커다란 보라색 꽃들까지 나는 주택들의 앞마당에 핀 꽃들과 현실 너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라도 하듯 하나하나 눈을 맞추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자동차 속의 남자들과 거리의 노인들이 놀란 듯 동양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성당 입구의 벤치에 앉은 얼굴이 불고래한 늙은 남자 하나가 손을 흔들며 나를 향해 뭐라고 외쳤다. 표정이 밝은 걸로 보아 인사를 한 것 같았다. 가게 안은 대개 텅 비어 있다. 슬로베니아 난민 같은 남자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들은 머리카락과 눈동자와 피부색 전체가 흑연이 묻은 것처럼 검은 가루로 덮인 느낌이다. 어딘가 마을 외곽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고 보니 거리엔 늙은 남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슬로베니아 난민들과 흑인 여자만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딘가 냉소적으로 보이고 흑인 여자들은 웃고 있어서 행복해 보이고 난민들은 고독해 보였다. 이곳의 젊은 여자들은 대개 자동차로 이동한다. 날씨가 아주 좋은 시간엔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주택지 근처 공원의 놀이터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주택지를 지나갈 때 집 앞마당에서 정원일을 하거나 옆집 여자와 잡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들은 나를 보면 긴장한다. 긴장 속에는 신경질적인 경계심이나 관대한 우월감 중 하나가 틀림없이 비쳤다. 그들 눈에 나는 낯선 방문자이고 난민이고 망명자였다.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그럴 것이다. 숲속의 다리를 지날 때는 흐르는 물에 사과와 배의 낙과들이 떠내려와 썩어가는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마트 곁 공원의 잔디를 깎는 중이어서 요란한 진동 소음과 함께 가슴이 미어지도록 떫은 풀냄새가 지푸른 멍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마트의 넓은 주차장에는 색색의 차들이 서 있는데 입구 곁에 선 차가 눈길을 끌었다. 겉에 얼룩덜룩한 흐린 하늘색 페인트칠을 했지만 그것마저 너덜너덜 사가 부스러지는 녹슨 봉고차다.
국적을 알기 어려운 10명의 남자들이 감자자루와 빵과 토마토와 양배추를 한 자루씩 들고 나와 승합차 뒷문을 열고 쑤셔 넣었다. 언니가 말한 그 도살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인지 모른다. 나는 언젠가 자전거를 타고 도살장으로 꼭 가보고 싶어졌다. 그곳에서는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원 같은 정적이 흐를 것 같다. 이제 막 도착한 자동차 안에서 뚱뚱하고 늙은 여자가 운전석의 남자와 입맞춤을 나누었다. 관습적인 인사가 아니라 섬세하고 열정적인 접촉이었다. 추스. 여자는 등나무로 엮은 흰 장바구니를 들고 차에서 내려 마트로 들어갔다. 가슴과 엉덩이가 마구 늘어진 뚱뚱하고 늙은 농부 같은 여자다. 부부인지 연인인지 혹은 계약 동거 커플인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여자가 향유하는 애정적 권리에 경외심이 일었다. 선진 문화는 인간의 권리를 더 확대시킨다. 더 오랜 여자와 남자로 살 권리와 더 오래 사랑을 나눌 권리 같은 것도 포함될 것이다. 제색 구름이 몰려와 눈앞에 그늘이 지고 바람이 불고 숲의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새떼가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면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비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나갔다. 비구름에 쫓겨 집으로 돌아가니 이내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쏟아졌다. 혼자 스테이크를 굽고 아스파라거스 샐러드와 따뜻한 호밀빵으로 점심을 먹는 동안 비는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졌다. 어둑한 부엌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카밀린 차를 두 잔이나 마셨다. 뜨거운 비의 맛이 몸에 스며다.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서자 비는 갑자기 뚝 그쳤다. 비가 지나간 후엔 잠시 햇살이 비쳐 정원의 꽃들과 나무, 숲과 들판의 풀꽃들이 젖은 채 싱그럽고 찬란하게 빛나고 바람은 차갑고 달콤하고 불어랐다. 딱히 할 일이 없기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공원 숲길을 지날 때 나무 잎사귀에 모인 물방울들이 제 무게를 못 이겨 머리 위에 툭툭 떨어졌다. 풀밭길을 지나서 밀밭과 말들이 풀을 뜯는 목장 사이로 난 석분이 깔린 좁은 오솔길을 달려 나가니 빈 들판에 붉은 보라색 자원형 무리가 가득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자 이곳에서 자전거나 타는 동안 평생이 다 지나가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모경이 자꾸만 찾아왔다. 그는 재결합을 원했다. 나는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들어온 모경을 내쫓기 위해 물건들을 내던졌다. 처음엔 창가 책상 위에 얹혀있던 선인장 화분이 창밖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책과 찻잔과 접시들, 수저들과 시계, 오일병과 과일잼 병이 내던져졌다. 마침내 칼 세 자루를 창밖으로 내던진 뒤부터는 가리는 것이 없었다. 내 화장품들이나 옷, 구두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자까지 닥치는 대로 내던졌다. 내 육체의 일부 같은 사물들이 집 밖에서 이슬을 맞는 밤에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붉고 파란, 노랗고 희고 주황인 불빛들은 거대한 괴물이 낮 동안 약탈의 비밀 동굴 속에 쌓아올린 휴황한 보석들 같이 곧 쏟아져 내릴 듯 흔들리며 점점이 명멸했다. 그러나 밤의 동굴에 갇혀서는 그 많은 보석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고 환한 낮에는 동굴 안의 보석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경은 내가 물건을 내던질 정도까지 화를 내면 사흘쯤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식탁 의자를 들어올려 내 스스로 액자의 유리들과 거울과 집안의 창문들을 모두 깬 날 그 많은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운 뒤에 나는 그 유리를 모경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그 유리 조각은 남김없이 내 것이었다. 분명 일생에 단 한 번뿐일 내 사랑의 피투성이 자네들이었다. 이상하게도 유리 조각을 가득 담은 박스를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리 조각들은 마치 내가 삼키기라도 한 것처럼 뱃속에서 쨍그렁 쨍그렁 소리를 내며 서로를 찔러댔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빠의 집을 떠났다. 마을에 음악축제가 있다더니 빠른 전자음이 계속 울렸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방 안은 희부연했다. 비가 오지 않는 밤엔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았다.
내일은 하인리히를 만나기로 한 토요일이다. 퀼런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과 점심을 먹은 후에 자기 아내의 무덤이 있는 피어의 마을 묘지에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나를 소개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나는 순순히 응할 생각이었다. 직장 생활 같은 결혼일 거야 라고 했던 언니의 말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었다. 섹스 없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깊은 마음을 제 속에 간직한 채 아이도 만들지 않고 친척도 없이 나로 인해 아무도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려는 것 없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무엇을 입고 갈지 궁리하며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뒤적이다 뒤 지퍼 부분이 찢어진 흰 블라우스를 찾아냈다. 엄마 장례식을 건넨 날 찾아온 모경이 나를 침대로 끌어들이고 서둘러 옷을 벗기느라 찢어진 자리였다. 여행용 바느질함을 열어보니 흰색 실 자리가 비어있었다. 노란색, 초록색, 검정색, 붉은색, 파랑색. 나는 붉은색 실을 풀어 어스름 속에서 바늘에 끼웠다. 흰 블라우스에 첫 바늘을 찔러 실을 뽑아 올리니 핏방울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두 번째 바늘을 찔렀다. 세 번째 바늘. 지퍼 부분을 덮은 하얀 흰색 천 위에 붉은 실 자국이 삐뚤빗뚤 박혔다. 바느질하는 사이 방 안은 차차 어두워졌다. 찢어진 지퍼 부분을 따라 다 박은 뒤에도 나는 그 아래와 등 부분을 계속 키웠다. 몸판의 앞뒤가 붙어 입을 수도 벗을 수도 없을 것이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떠오르고 뱃속에서 유리 조각들이 쨍그렁쨍그렁 소리를 내며 서로를 찔렀다. 창 아래에 흩어진 내 몸의 일부 같은 물건들이 눈에 보이고 먼 자궁 쪽에서 복통이 일어나는데도 생리통인지 배란통인지 날짜를 계산해낼 수 없었다. 거대한 괴물이 약탈해 비밀 동굴 속에 쌓아올린 희황한 보석들 같이 곧 쏟아져 내릴 듯 흔들리며 점점이 반짝거리던 붉고 희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빛들이 의식 속에서 명멸했다. 모경과 침대에서 사랑을 나눌 때 같았다. 몸이 아득히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점으로 빨려드는 순간 바늘이 왼쪽 엄지끝을 깊숙이 찔렀다. 블라우스가 피투성이었다. 하늘에서 거대한 세공들이 굴러다니는 듯 드르르 드르르 소리가 들리더니 쾅쾅 하고 천둥이 쳐 다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다. 블라우스 위로 핏방울이 번졌다. 천둥이 몇 번 친 뒤 벼락이 번쩍번쩍 내리더니 갑자기 캄캄해지며 자욱한 습기가 몰려왔다. 그리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을 때였다. 매듭도 짓지 않고 실을 끊고 바늘을 블라우스에 꽂은 채 테이블에 내려놓던 나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내 양손 끝에 반딧불 같은 빛의 방울들이 점점이 모여들었다. 아연함 속에서 헤아리기 힘든 긴 순간이 지나갔다. 팔을 천천히 벌리고 손 안의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손가락들을 펴보았다. 손 안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의 방울들은 점점 많아지며 양쪽 손을 둘러싸고 반짝거렸다. 나는 팔을 활짝 벌린 채 빛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빛이 들어올 때라곤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나의 정면에 있는 장식장 위에 모경이 준 반지가 놓여 있었다. 빗방울들은 반지로부터 스스로 발광하듯 와글와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몸을 뚫고 방 안 가득 보이지 않는 광파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어둠을 더듬어 침대로 가서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내 손에서 떠난 빗방울들은 벽과 천장으로 가서 희미하게 어리더니 하나, 둘, 꺼져갔다. 귓속에 빗물이 가득 차는 듯 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